버레일이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한산해질 수는 있겠지만 투자 전략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어떻게 감사합니다. 잡을까요? 예. 일단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 27일이 되겠습니다. 정부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지금 스케줄하고 있습니다. 경제정책 방향. 이거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경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, 이에 따른 시장 내 정책 효과 모멘텀이 업종별로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4분기 실적 시즌, 4분기 실적 시즌과 연관되어 있는 가장 큰 것은 어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와 IT 업종의 실적과 관련된 고평가, 내지는 실적과 관련된 정점 논란이 확대될 것이냐, 아니면 수그러들 것이냐, 이 부분에 포커스가, 시장의 포커스가 맺혀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적 시즌, 결국 시장의 눈높이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실적 간에 괴리가 있느냐, 없느냐,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될 것이고,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서히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왜냐하면요, 지난주부터 서서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정점 논란이 서서히 희석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한 가지, 두 가지씩 지금 이제 그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.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삼성전자의 실적도 그렇고요,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그렇고요, 그리고 뭐 헬스바이오 케어들의 어떤 그 실적 부분들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안심되어가는 분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. 그러면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접근하셔도 되겠죠?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모멘텀의 쏠림이 그런 소위 말하는 고퍼주 쪽에 계속해서 쏠려갈 것이냐, 아니면 상대적으로 PR이 낮은 소위 말하는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포텐셜이 큰 종목으로 시장의 매기가 이전할 것이냐라는 부분, 분명히 내년 1월부터 이 시장 내 모습은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접근 전략 마련하여 나가셔야 될것 같고요. 이번 연말,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개인들의 매물 매기, 어떤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수급 변화 양상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. 기관의 입장, 외국인의 입장, 개인의 입장, 서로 간에 상당히 복잡한 셈법으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시장 내 정중동의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이번 주 폐장이 되는 목요일까지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부분, 분명히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